아까 너 긴장했다. 네.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? 계속 카메라. 볼 수가 없네. 그 아니. 긴장했어. 너 버림받을까봐. 네. 계속 긴장해라. 버림받잖아. 계속 긴장해라. 자, 우리 상훈이는 혜란 엄마한테 왜 왔어? 영원히 빛깔? 네. 안 봐주고 버릴까? 아니요. 어? 엄마를 버리는 아들은 버림받아야 되겠지. 어? 어? 자, 봐. 버림받아야 되겠지 하니까 뭘 나와? 봐. 네가 버린 건 알아? 버린 건 인식이 돼? 잘못한 건 알겠는데. 그게 버린 것까지는 모르겠어. 너 삐졌잖아. 뭐를 버린 것 같아. 네. 아니 뭐 삐졌을 때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? 여기 여자 마스터 아가들이 너를 제일 싫어했던 게 삐져갖고 아무리 풀어줘도 계속 삐져. 그게 뭐냐? 버리고 있잖아.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애쓰게 하잖아. 그리고 마음으로 버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. 너 우리 그거 뜬겨. 네. 아니 수민학이랑 그 저기 연애 세션. 네. 그거 하면서 혜란만 오지 마. 그랬더니 우리에게 뭐 떠냐면 네가 이제 엄마한테 좀 사랑받으면서 온 세상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. 성으로 다 여자한테 다 이렇게 성을 뺏고 싶고 받고 싶은 성으로 지배하고 싶은 남자가 떴단 말이야. 다 갖고 싶은 남자. 그러니까 수민이한테도 사랑받고 혜란한테도 사랑받고 다 사랑받고 싶은데 오지마. 그러니까 근데 그때 서운하면서 버린겨. 알아들어? 네. 근데 네가 그 인식이 안 된 거야. 그럼 그게 남자라는 걸 알아야지.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. 그치? 혜란한테 있어서 너는 제자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고 여자로서 남자 사랑도 주지만 남자한테 사랑도 주지만 제자기도 하고 그치? 제 스승이 제자한테 사랑도 주고 다양한 빛깔이 있는 거야. 근데 너는 그 남자만 보고 있는 거야. 남자로만 버렸거든 너를. 왜? 수민이한테 집착스러워. 나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그치? 예. 다른 건 버린 적이 없는데 너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게 남자만. 그러니까 버림받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남자 아니야. 내가 뭐 제자로 널 버렸냐 마음의 아들로 널 버렸냐 그치? 그 세션 중에 그거 남자 인정시키려고 한 건데 근데 네가 그 남자를 못 알아차렸단 말이야. 네. 그 남, 통으로 남자라 그래. 네가 남자를 너무 버려서 네 남자를. 네. 그냥 그게 올라올 때는 그 남자가 올라오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올라오는지 봐라. 네가 그 남자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버렸지. 자 아빠가 어떤 모습이 제일 미웠어? 죄송한 거야. 그리고 또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?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엄마가 막 싫어요 해도 막 술 먹고 들어오면 막 말력으로 막 그치? 네.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해하고 막 열등하고 막 어우 미워했어 그치?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네 남자가 너무 싫었어. 열등하고 성적으로다가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억지로라도 사랑받으려는 네 남자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다 버린 거야. 버리고 수치주고 엄청 미워했더니 그 남자가 아예 안 올라와. 여성성만 쓰다가 한 번 올라오면 누가 올라올까? 사랑 못 받고 미움받고 수치당한 남자가 올라오지. 네. 걔는 삐진 남자야. 너한테 너무 버림받고 서러움을 당해서 걔가 서럽고 화나고 속상하고 밉고 수치스럽고 이런 남자가 올라오는 거야. 이해돼? 그럼 너는 걔를 더 안 봐. 응? 걔를 수치줘서. 자 그러면 내가 그 남자 얘기를 볼게. 너한테 수치당한 남자애가 울고 있는데 걔가 어떤 애냐면 걔는 되게 다정해. 친구처럼 다정해. 자상하고.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너는 다른 남자처럼 여자들한테 뭐 내 말 들어 막 이런 게를 안 해주는데 딸 그 여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요거 이쁘다 요거 근데 요게 잘 안 되네 그럼 네가 그 리본 이거 고쳐서 매주기도 하고 자상해 다정하고 섬세하고 응? 그런 남자가 있어. 그리고 예술성도 좀 있어. 아름답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여자한테 그런 쪽을 맞춰줄 줄 알고 같이 여자랑 놀아줄 수가 있어. 남자들은 쇼핑 가면 다 지겨워서 야 저기 너는
혼자 보고 와 이랬는데 너는 같이 가서 가방 메고 골라주고 요게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. 네.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예술성이 있으니까. 그리고 근데 걔는 또 남자답게 돼. 책임감이 강해. 막 이렇게 허세 떨고 아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건 없지만 책임을 져줘. 그리고 상대가 힘들고 이럴 때 그걸 버리지 않고 아 힘들구나 하면서 이해해주고 최소한의 그 이해심이 있단 말이야.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자가 힘들어할 때 그냥 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막 무대뽀가 아니라 완력 있는 남자는 대부분 그게 무대뽀거든. 버려버리는데 넌 그렇진 않아. 힘들고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면 받아줄 줄 알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신에 안정감이 있어. 허황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너한테 있으면 안정감도 없고 그래. 근데 단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그 남자에게 남성성을 인정을 안 해줘. 열등하다고 느끼고 열등하다고 하는 건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걔한테 그러는 거야. 아버지도 그랬어 자기한테. 아, 뭘 열등해? 세상 잣대로 열등한 거지. 세상 잣대로 학벌이나 뭐 직업 보고 그러는데 남자로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지. 식구들 먹여 살리고 했잖아. 그치? 자기가 자기를 수치준 거야. 열등하다고. 너도 그걸 똑같이 그러고 있어. 걔가 책임감이 강하고 응? 야무지고 그런데. 그래서 그 남성성을 인정 안 해줘. 어떤 남성성? 여자한테 확 남성성을 쓰고 싶어.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수치줬어. 여자한테 이리 와. 남편만 믿어. 남편만.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남자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다 버렸어. 그러니까 수치당한 남자가 이걸 남성성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. 수치 떨면서 써. 어떻게 수치를 떨어? 술 먹고 오면 완력으로다 막 엄마한테 막 폭력도 쓰고 막 부부관계 하자고 막 덤벼들고 막 이러면서 나 남자지 하면서 맨정신으로 못 써. 술이 취해야 그 억눌렀던 자기가 인정 안 해줬던 그 수치당한 남성성이 올라서 그렇게 쓰는 거야. 너도 그러고 있어. 아버지랑 안, 똑같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. 억눌러. 써야 되는데 나 너 좋다? 나만 믿어. 막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걸 그 인정을 남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올라올 때마다 막 수치 좀 더 니까지 깨 뭐 수치 당할 거야 버림받을 거야 다 무시해. 그랬다가 네. 억눌렀던 남성성이 터지면 올라오는 게 이제 삐돌이가 올라와. 그래갖고 니가 나 인정 안 했지? 삐져. 그거는 여자 아기들이 그냥 딴 사람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니가 니 남자 아기를 응? 우리 아기가 햇살 정원 청소하고 헤라만님 옆에 이렇게 오면서 헤라만은 네. 어떤 아기든 내 옆에 오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알아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딱 보이거든. 남자면 남성성이 보이고 여자면 여성성이 보여. 근데 너의 남성성을 봤어. 남자다워. 어떤 게? 뭘 한번 딱 시작하면 집요해. 느리지만 끝까지 해낸단 말이야. 그리고 반드시 그걸 다 알 때까지 손을 안 놓는 게 있어. 그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.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해놔. 그리고 그거를 나는 한 1 정도 해놓기를 바라는데 너는 항상 5 정도 이렇게 그래서 더 좋게 이렇게 딱 해놔. 만족을 시켜줘 사람을. 그 진짜 남성성이야. 여자를 만족시켜주잖아. 뭘 원했는데 괜히 허세 떨고 나야 내가 남자야 이런 남자 100명 가져와도 어? 이런 아기랑 안 바꾸지. 그건 괜히 연애할 때 허세 떠는 거 반했다가 결혼하면 개고생이지. 근데 너는 알면 할수록 여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네 남성성이 있어. 근데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. 안 해주고 자기 그런 장점은 다 버리고 남성답지 않아. 남자다운 게 뭔데? 술 잘 먹고 막 여자한테 큰 소리 괜히 뻥뻥 치면서 내가 너를 뭐 왕비로 만들어줄게 이게 남성성이야? 그게 아니지. 집요하게 너 자신을 쳐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고 원하는 거를 꼭 해주려고 책임지려고. 한 번도 말을 해서 네가 안 들어준 적이 없거든. 이번에 기름 안 넣어준 거 빼고 네. 그거는 네가 날 버린 거야. 어? 그 남자애가 삐돌이 올라와서 버렸어. 어쨌든 걔를 버렸으니까 네가 걔가 삐돌이가 올라와갖고 어? 걔를 버렸으니까 걔가 멋진 아기인데 멋져. 네가 걔를 인정해주면 허세가 있는 남자는 가끔 뭐 약간의 허세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. 하지만 그런 남자보다 네가 더 믿음직하지. 왜냐하면 얘 허세가 아니니까 허세가 일도 없으니까
안전하거든. 말을 하면 네 그러면 분명히 되는데 허세 있는 남자 아기들은 얘기해놓으면 왜 저만 믿으세요 그러고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. 이건 성은 그냥 무슨 엉터리. 그런 남자 그게 남성성이냐 그게? 열등이지 그게. 그거야말로 열등인 게 아가. 좀 너를 인정을 해봐 걔를. 걔는 허세가 없어. 그럼 또 이러지. 아유 찌질해서 그렇게 잘난 척도 못한다고. 인정받고 싶은 네 마음이 네. 너무 아프고 인정을 많이 못 받고 버림받으니까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네가 평생은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거든? 그게 열등이야. 그 두려움이 너무 아파서 거기로 청산이 안 됐어. 그걸 더 청산해봐.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아예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 주면서 걔를 공격해서 그냥 완전 묵살발려버렸어. 그래서 걔가 삐져갖고 울고 있는데 사실은 남자답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상해. 그리고 사랑을 줄 줄 알아. 근데 단 이제 이게 있어. 사랑 표현을 너무나 안 하고 참아서 여자한테 사랑 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모르는 거야. 네 딴에는 주는데 마음은 느껴지는데 행동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. 그거는 이제 자꾸 인정해주고 연습하고 다른 남자들이 하는 거 보면 되는 거야. 학습하면. 일단은 네 남자를 인정해야 돼. 그 남자를. 그리고 그 남자는 똑똑해. 그 아기는 머리가 좋단 말이야. 근데 네가 하도 수치를 줘서 IQ가 100은 떨어진 것 같다. 얼마나 수치 줬는지 내가 수치를 막 맞았어요. 내가 못났다고. 그건 알아? 맞는 것 같아요. 맞지? 네. 되게 똑똑해. 되게 냉철하고. 그리고 절대 허세를 안 부리니까 너 같은 아기가 수치 청산하면 성공을 하는 거야. 뭐냐면 아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하지 허세가 없거든. 그치?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야무지게 밟아가면 이럴 때 크게 키워도 안정적인 거야. 대부분 뭐 사업한다고 뭐 몇억 쳐들여서 반드시 망한다. 근데 너는 안 그러거든. 있는 한 돈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키워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현실에 딱 발을 붙이고 있어. 넌 그게 최고의 강점이야. 대부분 열등이 남자들은 붕 떠있어. 실제 지 상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의시되고 이러다가 폭망하는 거야. 근데 너는 그렇지 않거든. 근데 그런 너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치 주면서 톱니 작고 너는 찌질하다. 안 그래, 야가. 너를 인정해봐. 내가 멋진 남자야. 알아들어? 예. 그 아기가 너한테 인정 못 받아서 되게 서러워. 서러움에 우는 건 헤라 엄마가 버린대서 그런 게 아니야. 그 버림받은 아이가 너한테 하도 인정 못 받았어. 걔가 올라온 거야. 응? 알았어? 네. 응. 걔가 엄청 이쁜 아기야. 자네가 그 아기야 되게. 아가야, 인정 못 받은 아가야. 아유, 거의 뭐 한 천년을 인정 못 받은 것 같다. 인정 한번 못 받고 아프게 살다가 또 죽어서 후천을 떠도다 후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해서 너무 두렵고 아픈 아가야. 엄마가 인정해줄게. 네가 인정 못 받아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얼마나 두려워서 애썼는지 엄마가 다 알아. 너 인정해줄게. 너는 열등한 남자가 아니란다. 야무지고 똑똑하고 멋진 남자야. 현실 감각이 있고 그리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예술 감각도 있는 아기야. 그런 너를 인정 안 해주고 상욱이가 너무 구박했지? 아가야 이제 인정해줄게. 엄청 예쁜 아가야. 귀여운 아가야. 귀여우면서 남자답고 자상하고 꼼꼼한 아가야. 똑똑한 아가야. 엄마가 이 존재 인정해줄게. 너는 멋진 남자란다. 자, 우리 아기의 빛깔. 우리 아기의 빛깔은 초록색이에요. 돼지를 의미하는 되게 싱그러운 초록색.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얘는 빛이 나. 여름에 그 녹음처럼 되게 풍성한데 잘난 척하지 않고 현실에 딱 발을 붙이고 있어. 그래서 너는 초록색. 그리고 너는 또 아주 짙은 네이비. 되게 냉철하고 똑똑해. 공부가 되면 되게 냉철하고 똑똑해지고 품위도 생기고 할 거야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샤프와 네이비가 어울리겠지, 그치? 네이비. 그리고 약간의 귀요미도 있어. 약간의 귀요미도 있기 때문에
오렌지나 노랑도 괜찮아. 오렌지나 노랑. 주된 색깔은 초록이랑 짙은 네이비고, 그게 이제 약간의 포인트로 네 그 여성성 살짝 귀요미를 쓰지. 오렌지나 옐로우. 그리고 너한테 어울리는 돌도 현실의 땅을 딱 디디는. 그거죠? 약간 지구를 의미하는 네. 그린 카이나이트 이런 게 어울리고, 또 하나는 귀여운 컬러도 어울려. 오렌지빛이나 핑크색이나 이렇게 로맨틱한 색깔도 어울려. 그런 크리스탈도 그것도 어울려. 그래서 다양한 빛깔이 있는 아기지. 네가 네 남자만 인정해주면 되게 멋있는 남자가 돼. 인정을 안 해줘서 수치줘서 이렇게 된 거야. 알아들어?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사랑을 못 주고 받겠다고만 하게 된 거잖아. 주려는 너를 수치 주잖아. 내까지 게 뭐 인정 못 해주니까, 그치? 자, 빛깔과 헤라 엄마가 얘기한 거 맞는 거 같아? 고객님? 좋아요. 인정이 되지? 네. 고객님에 대해서. 자, 우리 상호키에 대해서 이제 헤라님이 얘기해 줬는데 맞는 거 같아요? 네. 맞죠? 네.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봐. 날카롭게 보지. 옆에 이렇게 있으면 그 남성성을 다 봐요. 그냥 걔를 하도 너무 무시해서 쫄아있는 애기지만 인정해주면. 그리고 걔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야. 소화기관이 안 좋아. 좀 인정해주면 그래도 조금 살이 찔 수 있어. 뚱뚱한 남자는 별로지만 웬만큼 살이 조금 있으면 이야기도 단단한 근육이 있거든요. 그럼 좀 살이 생겨서 운동하고 이러면 근육이 단단하게 있으면 더 남자답고 약간 멋있을 거야. 슈트빨이 나올 거라니까 우리 애기는. 슈트빨. 그치? 응. 지금은 조금 말랐어. 슈트빨을 하기에. 네. 옷이 좀 돌아갈 때 조금만 살이 찌면은 남자는 슈트빨이지, 그치? 그러면 우리 애기는 나중에 슈트빨이 좀 있을 거다. 네. 근데 인정받은 거 같아 우리 애기? 네. 마음에 들어? 인정 많이 받은 거 같아. 네가 그 아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? 그리고 그 삐진하게 올라온 거. 걔가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. 하도 그렇지. 알았나? 네. 그걸 인정해야 혜라 엄마한테 진짜 마음의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. 그걸 인정 안 하면 맨날 애기를 하는 거야. 사랑 달라고. 사랑 달라고 애기도 하지만. 하지만 딱 나이가 몇 살이야? 이제는 엄마를 딱 지켜줄 나이가 됐잖아. 그치? 나이 네. 40이 되거든요. 40 넘었나 우리? 네, 이제. 아까 그러면 40에 한참 사회 활동하고 가장 남자다운 나이잖아. 그러면 딱 지켜주고 막 이렇게 딱 보필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가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려서 맨날 애기 짓 하면 어떡할게. 엄마 햇살저울에 기름 보일러나 떨어뜨리고. 너는 그 각으로 5년을 간다.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요. 엄마한테는 내비로다가 지금 연금제고 재선하기는 항아리 수제비로 계속 지금 5년 거의 5년 앞으로 10년이야. 늙어서 얘기할 거야. 늙어서 딴 사람한테 다 저하기 어땠는지 다 하나씩 있다. 너는 보일러다 기다리가. 아니 엄마가 서럽지 안 서럽겠어. 그때야 천도제 끝나고 진짜 죽을 지경인데. 너무 추웠겠다. 엄청 추웠는데 딱 들어왔는데 전부 엄마하고 불이 뜨는데 냉골이고 이거는 샤워를 해야 되는데. 아 잘못했네. 봐봐. 잘못했지. 그게 뭐냐면 머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욱이가 무의식이 그냥 저절로 버리는 거야. 그 애기들은 엄마 입장을 생각을 안 해주거든. 자기 사랑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. 자기 사랑받고 싶은 거는 저기 생일에 빨간 달력, 저 빨간 동그라미는 막 해놓겠지. 근데 엄마가 뭐가 힘든지를 이렇게, 그게 어른이 안 됐으니까. 그 남자를 인정을 안 해줬잖아, 네가. 그게 걔가 완전 애기가 돼서 엄마가, 딱 생각해보면 몰라? 그 주문에 천도제하고 막 3박 4일을 그 내리달렸는데 피곤하겠으니까. 그러니까 딱 나오는 날 우리 보영아기는 청소 싹 해서 이거 딱 얼마나 그게 배려받는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끝나고 딱 들어왔더니 이름 막 정말 다 냉골에다 이랬으니 서름이 올라와 안 올라와? 올라와. 버림받은 서름이 올라오지. 그게 네가 골랐던 서름. 엄마가 버린다고 하니까 바로 올라오잖아. 버리는 건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. 내가 좀 해줄 거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, 그치? 참회를 많이 할 거야. 그래서 그 남자 인정해서
우리가 남자로도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남자가 되고 헤라 엄마한테는 아들 역할 잘해갖고 인정받고 그치? 네. 그리고 막 심지어는 엄마를 업고 이렇게 껴줘야 엄마가 막 든든해서 막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 너 행복하잖아. 우리 아기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원래는 그치? 근데 그 남자만 몰라. 아빠도 그랬다?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너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야. 그러다 막 참고 참았던 그 인정 못 받은 남자 올라오면 그 짓을 하고 네가 그래 정말 아빠를 싫어했잖아. 근데 그 싫어했던 아빠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 마음 이제 이해되지 왜 그런지. 이제 이해되지 않아?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? 아직도 이해 안 돼? 예. 그거 안 돼요. 아빠. 네. 아빠도 참 사회 문화적 관념에 직업이나 학벌이나 뭐 외모나 돈이나 이런 거로 같이 판단을 하니까 자기를 그런 기준에 놓고 보고 열등이라고. 응? 그런 기준에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열등이라고 공격해서 열등이가 되는 거지. 그러면 뭐 학벌 없고 돈 없고 뭐 무능하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다 성공 못해? 어떤 사람 성공하지? 자기를 열등이라고 공격하지 않은 거야. 남자를 인정해주고 열등감이 올라오면 노력하고 극복했던 거야. 근데 우리 아기는 그게 되게 높게 평가해, 엄마가. 자기가 잘 못할 때 열등하다고 포기를 안 해. 그걸 극복해. 그걸 알려고 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공부하고 되게 성실하게. 그건 엄청난 장점이야, 성공할 수 있는. 내 부분의 열등이는 노력은 안 하고. 노력은 안 해요. 그리고선 잘난 척만 하려고. 어떻게 인정받으려고.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. 그게 진정한 열등인데 우리 아기는 진정한 열등이가 아니에요. 노력을 하잖아. 그리고 헤라 엄마가 얘기하면 그대로 하려고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러잖아. 그걸 버리고 잘난 척하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인정해도 돼, 네 남자를. 하나 있나? 네. 자 이제 헤라 엄마한테 결심을 얘기해봐. 앞으로 어떤 남자 될 거야 우리? 멋있는 남자. 그래 그래. 엄마한테는 어떻게 하는 남자? 아들. 엄마한테 사랑 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다 들었지? 다 들었지?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빼도 밖으로 든다. 사랑 주고 행복하게 안 해주면 그때는 여기 증인이 있다고 그래. 레코딩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오야 고마워. 네. 행복하다.